시작하러 가는 게 아니라 100명을 만나러 갑니다. 네, 2024년 새해에도 100만 갑은 계속됩니다. 네, 제 시간에 맞게 들어오신 우리 229명의 모든 사업자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도 저희의 미팅은 사운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사운 띄워주시도록 하시고요. 모두 자리에서 힘차게, 예, 사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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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 시작! 영혼을 소진히 영혼을 여기고, 소진히 여기며 생각을 생각을 경영한다. 경영한다. 믿음의 국기에 믿음의 서며, 국기에 서며 겸손이 겸손히 섬긴다.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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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새해에 아주 우리 글로벌 탑의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통역으로 소개해 주실 우리 사업자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통역의 다니엘 팀장님, 네, 어디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중국어 통역의 고지영 국장님, 네, 태국어 통역의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인도네시아 통역의 라니 사장님, 네, 몽골의 타미르 국장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신년을 맞아서요. 또 1년 동안 이렇게 통역으로 소개해 주실 분들의 스피치를 매주 한 분씩 듣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어 통역에 우리 본격적으로 될 텐데요. 우리 고지영 국장님의 성장도 한 단계 업하시라고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부터는 이제 센터 중심으로 예, 탑 산하의 수많은 센터를 소개하는 슬기로운 센터 생활로 진행되는 오늘 첫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소개, 분당 탑 센터 소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다른 센터들은 센터장님이 센터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임병주 팀장님, 유튜브 소리가 안 난대요. 지금 유튜브 껐다가 다시 켜야 되기 때문에 껐다가 다시 켤까요? 유튜브를? 유튜브? 예. 지금 유튜브만? 에러가 난것 같아요. 유튜브만 그래요. 유튜브만 껐다 다시 켜면 된다고? 예. 오케이. 진행하세요. 네. 네, 분당탑은 저희 센터명은 이제 분당탑 다 아시고요. 이때 TOP는 반드시 영문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센터장은 노정구 윤은주 단장님이십니다. 주소는 오리역 3번 출구에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주소는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분당탑 센터는 노정구 윤은주 단장님을 센터장으로 우리 변인성 단장님, 잠깐만요. 변인성 단장님, 그리고 장혜란 총장님, 권두수 총장님, 박영찬 총장님, 이재열 총장님, 이렇게 두 분의 단장님과 네 분의 총장님을 모시고 있는 탑그룹의 시작 중심 센터입니다. 예, 그러려면 탑에 이제 뿌리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두 1호 사업자, 대표 사업자 윤영성 임페리얼부터 시작을 해서 박정수 임페리얼님, 이덕우 임페리얼, 김현숙 임페리얼, 김영락 크라운, 예, 김현웅 크라운에 이르러서 예, 노정구 윤은주 단장님으로 예, 그 뿌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분당센터는 대형센터답게 200평이 넘는 홀에 예, 분당센터의 그 여러 강의실, 그리고 예, 미팅룸, 그 다음에 단장실, 이러한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예, 분당센터의 중심센터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분당센터탑이라는 그 이름명은 우리 센터장이신 노정구 단장님이 예, 학창시절 때 굉장히 감명 깊게 읽으신 지그지글러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See you at the top에서 예, 따왔습니다. 근데 그 이슈 앳더 탑의 의미는
그냥 정상에서 만나자라는 의미보다는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당신이 최선을 다해주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애터미적인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목표와 성공에 집착하기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공하자라는 그러한 성공 철학이 담긴 굉장한 탑의 중요한 의미로 우리 탑을 생각을 하실 때 함께 돕자라는 탑에서 만나자는 의미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그 탑센터에 대한 얘기들을 정체성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탑센터의 특징, 그리고 탑센터에서만 고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노성훈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타마스터 노상훈입니다. 네, 저희 분당 탑센터만의 시스템에 대해서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공유할게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수요, 2024년도에 수요 글로벌 통합조회에서 슬기로운 탑센터 생활이라는 코너를 이제 만들게 됐는데, 이제 저희가 탑 연합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각 지에 있는 또각 나라에 있는 그탑 센터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각지의 센터들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그 센터의 스폰서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센터에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이렇게 한 센터 소개를 하다 보면은, 아, 네, 아는 분이 거기 있는데, 거기 있는 그 프로그램 같이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서로서로, 아, 우리 센터에도 저런 아이디어를 좀 참고해서 해봐야겠다. 응용을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 탑센터 내에서 서로 제시협력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고 만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분당 탑센터가 오늘 먼저 스타트를 네, 끊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네, 제가 조금 먼저 가장 알려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에 분당 탑센터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나오거든요. 이건 사업자 등록증 있으시면 다 이거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저희 탑센터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안 나오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모르셨던 분들 있으시면은 요즘에 네이버 지도로도 이렇게 많이 찾아오니까요. 활용하셔서 이렇게 검색될 수 있도록 하시면은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센터 모습은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네, 넘어가고요. 네, 저희는 이제 오리역 3번 출구에 네, 3번 출구 이제에 있습니다. 네, 굉장히 네, 그 지하철에서 가까워서 네, 굉장히 오기가 좋통 편리한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분당 탑센터는 저희는 일정표를 이렇게 항상 그 전달에 네, 이렇게 짜서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시스템이 항상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저희는 월요일 날에는 오전 이제 10시에 굿모닝 애터미를 먼저 함께 시청을 한 후에 이제 다양한 주제로 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첫째 주는 건강의 힘, 그리고 둘째 주는 생각의 힘, 셋째 주는 인생 시나리오, 그리고 마지막 주는 지혜의 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건강의 힘은 같이 이제 건강 상식들, 그리고 내가 애터미 제품들 중에서 건강에 그런 참고할 만한 이야기들, 그리고 뭐 같이 또 운동을 한다거나, 네, 좋은 영상 보면서 운동을 한다거나, 그렇게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첫째 주를 준비했고, 두 번째는 이제 생각의 힘. 네, 생각의 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을 읽은 것들 있잖아요. 네, 책 내용들, 이런 것들 공유하고, 인생 시나리오는 이제 저희 석세스 다음 주에, 네, 인생 시나리오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요. 지혜의 힘은 이제 동기부여 될수 있는 여러 가지 책 내용이라든가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새로 이제 또 추가된 내용은 저희 소소한 클래스. 네, 있죠. 네, 소소한 클래스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함께 그 소소한 클래스 내용들을 복습하는 네,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끝난 다음에 이제 저희 성공자분들, 센터 성공자분들에게 듣는 애터미로 인생을 바꾸는 시간, 네, 15분. 네, 이렇게 성공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동기부여 받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화요 제품 강의라고 해서 이제
애터미 제품을 소개하는 그런 강의들이 진행이 됐는데요. 저희 유튜브 애터미 이제 저희 분당탑 유튜브에도 많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 정말 인기가 많은 저희 코너 중에 하나입니다. 온라인에서 정말 항상 올라오면 조회수가 폭발하는 네, 그런 강의들입니다. 특히나 요즘에 저희 영리더들이 많이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신선해 하셔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2024년도에도 이 화요 제품 강의가 이어질 예정인데 원래 2시에 이제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오전 10시로 생방송으로 네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 저희가 뒷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저희 분당탑 센터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탑 사관학교였죠. 네, 탑 사관학교가 있었고 작년에는 자장격지 세미나 이런 식으로 또그 당시에 뭐 실무적인 교육이라던가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네, 이때 화요일 날 10시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수요일 날은 이렇게 글로벌 통합조회가 네, 진행이 되고요. 목요일은 저희 원데이 세미나 가고 또 금요일 날 진행되는 탑 GSMC 오프라인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는 항상 쭉 보시면 항상 본사 시스템을 네, 잘 활용하는 센터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라고 해서 GSMC 그 책도 제공이 되고 있고 강의도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각 저희 진행되는 성공의 8단계 내용 에 따라서 저희 성공자분들이 오셔서 이각 주차별로 학습 과정에 맞춰서 학습 노트를 활용을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저희가 그 자장격지 행동 습관, 네, GSMC 책에 있는 자장격지 행동 습관을 토대로 애프터 미팅이 진행이 됩니다. 네, 각 팀별로 모여서 애프터 미팅이 진행이 되고요. 오프라인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이후에 네, 유튜브로 업로드가 돼서 또 전국 탑센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제공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다른 센터들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또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본사 부업가 세미나가 있고요. 저희 일요일 날은 부업가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일요 통합 탑 원데이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탑라인 전체에서 이제 우수한 강사진을 선별을 해서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일요 통합 탑 원데이가 진행이 됩니다. 사업 설명과 또 성공 얘기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일요 부업가 세미나는 저희 분당 탑 센터에 또 그런 다양한 우수한 강사진 분들께서 또 사업 설명과 성공 얘기를 제공해 주셔서 많은 또 부업가 분들 또 초대를 할수 있도록 만든 과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탑라인만의 또 프로그램이죠. 탑 작년에는 고네 세일즈 마스터였고 이제 탑 판매사 과정 이렇게 이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타이틀을 탑 판매사 양성 과정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와이애터미 그리고 오토 판매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은 올해는 판매사 준비 뭐및 후속 과정 그리고 판매사 결단과 비전 그리고 스피치까지 이렇게 환영상까지 이어져서 좀더 다채롭게 이번에 더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입니다. 이탑 판매사 양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 탑라인만의 네, 시스템이라 공개되지 않는 네,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꼭 오프라인으로 네,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런 본사 시스템과 발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워낙 이제 잘 따라가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또 상을 받았는데요. 저희 GSMC 전체 모든 센터에서 실버 우수 센터 수상을 네, 이렇게 한 내용이고요. 저희 이제 여기 노하우 국장 님이 여기서 이제 또 스피치를 하신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네, 그 스피치 내용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블루마린 캠페인 진행을 했을 때또 저희가 우수 센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박스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우수 센터로 선정이 돼서 이렇게 또 본사의 세미나 때 영상이 촬영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 스킨케어, 네, 스킨케어 프로그램 또 분사에서 진행하는 슬림 바디 챌린지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서 배너도 이렇게 놓고 또 함께 이렇게 체험도 직접 센터 내에서 해보는 등 이런 정말 제품 체험도 네, 센터 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만의 또 특별 활동이죠. 지지난주에는 사관학교가 있어서 정말 비공개 프로그램으로 저희 탑라인만 할수 있었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자장격지 세미나라고 해서 이제 좀 사업이 정체되어 있거나 여러 인간관계가 고민이신 분들에게 조금 실마리가 될, 네, 해결을 해드릴 만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도 이제 선착순으로 받아서 명단 제출해서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뭐 MBTI라던가 스피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회사 소개 마케팅 플랜, 또 설득의 심리학, 뭐 소비자 관리까지 정말 알고 있으면 정말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다고 해서 아마 또 올해도 아까 저희 화요일 10시에 또 한번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출근 챌린지, 또 1월 1일 출근 챌린지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센터 앞에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게 이름 적고 본인이 체크한 날짜 이렇게 체크해서 또 이제 월말에 출근 왕을 선정을 해서 또 시상도 하는 등 재밌게 또 이렇게 출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코로나가 풀리면서 드디어 저희가 단합대회도 이렇게 개국에서 재밌게 진행을 했었고요. 또 저희 영리더들끼리, 분당 탑센터 영리더들끼리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탑 영클래스라고 해서 또 다른 또 탑센터 분들도 같이 이렇게 할수 있도록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저희만 가지고 있는 뭐 SNS 활용 방법이라던가 또 MBTI별 소통 방법이라던가 또 다양한 팀 게임, 그리고 저희 영리더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또어 간담회를, 네, Q&A를 들을 수 있는 정말 알찬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또 이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도록 영리더 분들이 봉사해 주셔서 이렇게 또 재밌게 진행이 됐고요. 또 저희끼리, 네, 또 다양한 뭐 독서 모임이라던가 또 이제 캠페인이라던가 또 이번에 저희 싱포드림, 네, 참가해서 네, 또 예선을 합격한 걸 이어서 또 이번에 네, 11월 달에 저희 본선 1차에서 1등으로 네, 진출을 해서 네, 본선 2차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다양한 저희 영리더들 활동을 하면서 서로서로 진짜 제시협력하고 도와주고 하면서 많은 시너지가 일어난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진짜 저도 이번에 이 슬기로운 분당 탑센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작년에 정말 많은 것들을 저희 분당 탑센터에서 했었고, 그로 인해서 정말 큰 재심합력을 많이 이뤘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 분당 탑센터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저희 분당 탑센터 활용하실 분들은 이렇게, 네, 저희,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 지도 치시면 바로 주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들 또 하시고, 네, 또 다른 센터에도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많은 활동, 다양한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있었네요. 우리 그 분당 탑의 영리더들로 인해서 탑센터가 점점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다양하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항상 기획해 주시는 우리 노성훈 본부장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그 센터의 백만가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우리 두 분의 사장님의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분당의 젊은 떠오르는 리더 우리 박호영 판매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분당탑의 영리더, 세일즈 마스터 박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재열 총장님, 이양숙 본부장님, 그리고 서대영 표용경 국장님을 모시고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좀 백만가 활동에 대해서 좀 저의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두가 그러시겠지만, 이제 백만갑 시행 전부터 우리는 모두 이미 백만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만가 프로젝트 시행 이후에는 저는 다른 목표를 또 세웠습니다. 단순히 막연하게 100명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100명을 만나던 50명을 만나던 아니면 단한 명을 만나던 그한 명을 반드시 100번 꼭 만나겠다는 각오로 활동을 이어나갔는데요. 그 예시로 저는 지금 18개월 된 아기가 있다 보니 이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난감 대여소를 이제 매주 저는 찾아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항상 매주 찾아가는 이제 꼭 필요한 동선이었는데요. 그 동선 속에서 그 대여소 옆에는 작은 김밥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항상 장난감을 빌릴 때마다 저는 그 김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김밥을 먹고 계산을 할 때면, 사장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혹시 그런데 애터미 아세요? 해머이 아세요? 이렇게 항상 매번 이 애터미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또그 다음 주엔 어떨 때는 또 유산균도 한번 드셔보시라고 같이 홍보를 해드리고, 어떨 때는 또 비타민도 한번 드셔보시라고 전달을 했었는데, 처음엔 정말 이 사장님께서 이 애터미도 들어봤고, 아주 좀먼 옛날에 해모임도 한번 이렇게 전달받아서 잠깐 드셔보시긴 했지만, 정확히 어떤 제품들이 있고 또 어떤 회사인지 애터미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셨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한 30번 정도, 한 30번 정도 방문을 했었을까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울리더니 그 김밥집 사장님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전화를 주셔서, 사장님 혹시 오메가3가 있나요? 혹시 오메가3를 좀 먹고 싶은데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럼 또 저희는 어떻게 하죠? 바로 그 자리에서 저는 오메가3를 들고 바로 방문을 했습니다. 오메가3 제품 설명을 해드리고, 어떤 오메가3마다 제품 정보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구매를 하시고, 또 평소에 가입도 이제 별로 이렇게 꺼려 하셨는데, 정확히 회사 소개와 또 어떤 식으로 이 마케팅 플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또 풀어드리니까 그 자리에서 또 바로 가입까지 해주셨습니다. 가입을 한 뒤에는 바로 유산균, 비타민, 또 홍삼단, 화장품, 선크림, 치약 칫솔 등등 정말 이한 가지씩 한 가지씩 매주 늘리시더니, 글쎄 지금은 또 지난번에 최근에 또 소개까지 해주시고 혼자서 다른 곳에서 주문도 이렇게 받아오시더라고요. 그 결과 다음 주 드디어 사장님께서 첫 수당이 발생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장님께 연락을 드리면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의 전화를 드리면서, 이렇게 꾸준히 쓰시면서 또이 좋은 제품을 같이 알리고 같이 또 소비를 해주셨더니, 사장님께서 이 6만 원의 수당이 발생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했더니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애터미의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필요한 제품을 구매해서 써봤더니 너무 좋아서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서 같이 소비를 함으로써 그게 소비가 소득이 되는 이 시스템이 정말 애터미의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가 매주 다니는 동선이기 때문에 저는 꾸준한 실내 파키도 가능했고요. 또한 저 역시 밥을 먹고 페이를 지불하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도 좀 정확하게 귀담아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백만갑이라고 해서 막연하게 내가 뭐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자주 다니는 동선에서 이렇게 정말 그 동선 근처에서 항상 매주 보이는, 매주 가는 그곳에서 또 백만갑을 영위해 나가다 보니까 정말 조금 조금씩 이 성장해가는 또이 하나의 백만갑이 또 좋은 꿀팁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백만갑을 통해서 이또 결과물들을 가지고 또 올해 8월까지 지금 오토 판매사 달성과 또 영리더스 입성 그리고 다이아몬드 마스터까지 좀 승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4년에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좀 열심히 지금 또 준비 중인 또 저희 에이돌의 하창 8월 최종 우승까지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만갑, 백만관,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우리 1명을 100명, 100번 만나겠다는 백만관을 실천하고 계신 우리 박호영 사장님, 사례를 들어서 너무 좋은 백만갑 사례 말씀하신 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꼭 오토 판매사와 한 직급 승급하시라고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 분당 탑의 김명자 사장님의 또 백만갑 사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연세동 본부장님, 고정 국장님 산하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명자입니다. 예, 백만감에 대해서 저는 이미 백만감 예측이 전에 백만감을 좀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등산을 너무 좋아하니까 등산을 몇년새 다니다 보니까 등산팀의 팀이 몇 명의 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애터미 제품을 알리고 애터미를 알리기 위해서 등산을 가면서 저는 가방 속에다 제품을 가득 메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 제품을 펼쳐놓으면서 가격과 제품을 하나하나씩 구매해 달라고 했더니만 그때는 진짜 신뢰가 쌓인 상태니까 금방 구매를 해줬지만 그때 반대가 엄청 심했습니다. 왠지 다단계에 빠졌는가. 그랬지만 그분들이 그 제품을 쓰고 나서 제품은 괜찮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은 가입도 해주고 제품도 구매해주고 하면서 그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엄청 가입을 많이 하고 그렇게 지내왔고요. 그러면 제가 식당에 출근을 하면서 아침 일찍 1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아침 운동을 산에 가서 하는 그때 동네 언니네들을 만나가지고 그때 저는 그분들하고 더 신뢰를 쌓기 위해서 집에 와서 음식도 해 먹고 제품을 하나씩 이제 소개하면서 마사지 체험도 했고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제품을 써보고 엄청 그 좋은 반응을 일어났고 그러면 신뢰가 쌓이다 보니까 저는 초대도 했습니다. 센터에 초대도 했고 공주에도 초대를 했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듣고 나서 엄청 좋은 반응을 일어나면서 제품도 꾸준히 구매하면서 소비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그분들의 아는 분들을 많이 소개해가지고 지금 가입도 많이 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일요일날 세미나를 계속 참석하게 되니까 등산을 못 하게 되니까 우리 동네에 산에 아니 배드민턴 클럽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한 60명 된 데는 회원들이 있다는 걸 알고, 저도 여기에 와서 그 회원들과 같이 운동을 하면서 여기서 소비자를 일으켜야 된다는 마음을 먹고, 거기를 가입을 하고 들어가가지고, 자투리 시간에 세미나 참석하는 외에는 거기에서 배드민턴을 하면서 그분들과 신뢰를 쌓여가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신뢰를 쌓였더니 제품도 일어나고 구매가 꾸준히 일어납니다. 그 중에도 제가 배드민턴을 잘 못하니까 저와 같이 꾸준히 배드민턴 쳐준 분이 한분 있는데 그분이 부동산을 운영하고 몇십 년 동안 부동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저를 배드민턴에서 꼭 회원이 되려고 노력했고 저는 그분을 애터미에 꼭 같이 해 나갈 그런 마음을 먹고 계속 신뢰가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분을 엄청 까칠했는데 지금은 그분을 한번 센터에 초대를 하고 하다가 내 마음속에 10번 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런 마음을 먹고 저는 계속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센터에 초대가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이분 다음에 꼭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일상생활에서 지금은 가면서 오면서 들리는 집이 엄청 많습니다. 아침에는 참 가구집에도 들려봐, 핸드폰 가게도 들려봐, 두부 가게도 들려봐. 예, 이렇게 등등의 여러 집을 다니다 보니까 제가 용기가 생기고 누구한테도 뜨떨하게 말하는 용기가 엄청 세졌더라고.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저는 무조건 밥을 먹고 나올 때는 혹시 애터미 아세요? 하고 명함을 주고 카탈로그까지도 드리고 오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분이 필요한 제품이 자기 있다고 그 당시에서 주문하는 일도 많고 그러고 계속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심한 반대를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아니 애터미가 잘 되고 있는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분도 지금은 이제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애터미 밖은 할 일이 없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제도 그런 일이 나타났어요. 집에
잠깐 이제 뭐가 의자가 하나 필요해가지고 왔는데 애터미에 대해서 엄청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애터미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성장하고 했더니 아 자기는 엄청 힘들다는 소리 하면서 그러면 애터미 하세요 했더니 두 말도 안 하고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여쭤보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센터에 나와서 들어보면은 내가 알아야 되지 않는가 하면서 이런 설명을 해주고 나와서 다른 분들의 얘기도 들었고 센터에서 시스템에서 참석을 해봐야 모든 걸 알게 된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했더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 목마른 사람도 있다고 목마른 사람이 음무를 판다고 먼저 와서 가입하고 시스템에 참석하겠다는 분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나도 아참 캄캄했던 건데 지금은 조금 앞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젊은 사람 보험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제가 처음에 만나가지고 보험에 대해서 그분을 얘기하고 저는 애터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 만나서는 그분은 또 보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는 애터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두 번째는 가입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해가지고 우리 노중구 단장님의 진짜 그 높은 위치에 그 강의도 듣게 했더니만 엄청 반응이 좋아가지고 다음 이제 한 일주일 후에는 한번더 와가지고 보상 플랜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언젠가 하면은 병원에 가서 파르스나 입원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동영상을 들으면서 아 병원에 가서도 마사지를 체험하고 병원에서도 엄청 많은 일이 일어났다는 그런 걸 기억하고선 제가 바리바리 화장품이고 싸가지고 와서 혹시 저도 마사지를 하는 기회가 있으면 해보려고 했는데 하루 지나 자고 오는 기회에 그거는 뭐 하고 가입만 이튿날 아침에 금방 가입만 하고 체원하는 바람에 가입만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소비자를 계속 만나다 보니까 동영상 들으면서 또 어떤 생각이 났는가? 점집에도 갔다가 진짜 거기에서도 진짜 엄청 도움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저도 점집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점집에 가서 점도 치고 했는데 그분하고 지금은 신뢰가 쌓여가지고 엄청 매일매일 문자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분도 나왔다면은 아마 꼭 초대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새벽에 6시 한 40분이면은 공장에 출근하는 분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몇 개월 전부터 매일매일 저는 문자를 하고 하면은 답이 없어도 또 하고 한 2, 3개월 문자를 했는데 무슨 반응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새벽에 찾아갑니다. 6시 40분이면은 차도 없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가지고 공장에 앞에 딱 서니까 나 깜짝 놀라더라고. 아, 웬일로 이렇게 아침에 왔는가? 내가 아침에 오야 공장장님 얼굴을 보여야 될것 같아가지고 아침에 왔다고 하면서 했더니 여러 번째 지금 계속 연속 한 일주일째 갔습니다. 갔더니 엄청 반응이 좋아져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토요일 날 세미나까지 오겠다고 연락까지 이제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앞이 보이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나도 직급 가고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저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더 빨리 속도가 나는 직급 도전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앞이 캄캄했는데,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등산도 다니시고, 배드민턴도 가시고, 새벽 6시 40분에 공장 앞에 서 계신 우리 김명자 사장님을 상상하니까 안 성공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백만가 활동의 표본이 되신 우리 김명자 팀장님께서 한 직급 또 성장하시라고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만갑으로 인해서 모든 분들의 도전 정신이 불타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에너지가 모든 분들께 전달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12월 2차에 많은 분들이 승급을 하셨습니다. 세 됐어. 분의 김정희 본부장님, 승급자분들, 김정희 유 본부장님, 스피치, 네. 승급 스피치는 나중에 요거 우선 태국 센터 소개부터 하라니까. 아, 승급 스피치 전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해외 글로벌 센터 중에
우리 태국 나프라 탑 센터의 투타 본부장님께서 태국 나프라 탑 센터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투타 본부장님 나와 주세요. 네. 네, 잘 보입니다. 좋았습니다.
사진이 안 나오는데? 사진이 안 나와. 처음에 나온 것만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이제, 네. 네, 투타 본부장님 소리는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퇴식을 해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우리 다음번에 또 제대로 우리 나투라 탑센터 상황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본부장님. 네, 다음으로는 12월 2차에 승급하신 유 사장님들의 승급자분들 스피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미리 뉴 세일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들리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타협센터 장일환 총장님, 장혜정 본부장님, 문호국장님 산하에서 일하고 있는 이번에 세일즈 마스터 승급한 김미리입니다. 전직은 장례 쪽을 일을 하였습니다. 이쪽 일은 나이 많은 여자라는 이유로 배척이 되고 몸도 아프고 우울증까지 오게 되었는데 5년 전부터 애터미의 소식을 듣게 된 사장님으로 통해 애터미 본사 3월 석세스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박한길 회장님이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라는 그 말씀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껏 노동 수입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 내가 너무 미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2023년 5월 23일 분당 탑 회원 가입을 하고 세미나를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였습니다. 성공하신 스폰서님들의 말씀에 메시지를 듣고 나도 부자가 될수 있다는 꿈을 꾸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공의 모든 답은 세미나에 있다는 스폰서님 말씀에 참석을 하다 보니 정말 세미나에 답이 있었습니다. 회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시스템이 성공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17일 날 회원 가입을 한 파트너가 있는데 저는 7개월 만에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을 하고요. 파트너는 2개월 만에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을 했습니다.
이 우리 둘이의 도전은 너무나 무모한 일이었는데 스폰서님들의 밀착 스폰과 스폰서님들의 밀착 스폰이 너무나 큰 경험이 큰 도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일머리를 알게 되었고 이번 도전이 나의 모든 터닝 포인트가 된것 같습니다. 저는 2014년 1월부터 다시 도전을 합니다. 팀장 목표와 오토 판매사 유지로 안정된 수입도 만들고 나의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손잡고 나가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너무 서툴지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트너와 빠르게 우리 두 번째 직급도 승급하시라고 우리 김미리 판매사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이미나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스피치 해주세요. 들리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혜정 본부장님, 문옥자님 산하에서 애터미 사업 진행하고 있는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반도체 관련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애터미는 부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22년에 저희 회사에서의 경영 위기가 한번 왔었는데요. 단순히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고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은 직업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어 학원도 오래 운영을 했고요. 중국 상해에서 사업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회사도 다녔고 제가 자영업 경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직업을 갖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사회에서 성공하신 두 분이 저한테 애터미를 전달했고, 저는 전부터 애터미를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집중적으로 사업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11월에 세일즈 마스터를 제가 도전을 했고요. 지금 딱 1년 전이죠. 1년이 지난 지금 2023년 12월 2주차에 제가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도전하게 됐고요. 이 도전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두 명의 다이아몬드 마스터, 여섯 분의 세일즈 마스터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 세일즈 마스터 중에는 다섯 분의 한국 분과 한 분의 중국 분이 계십니다. 모두 다 저처럼 부업가이시고요. 제가 이 도전을 하면서 가장 이제 여덟 분의 직급자가 나타나면서 제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이 많은데요. 처음으로는 제가 먼저 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 파트너 사장님 중에 한 분이 직급해 가자고 먼저 장문의 편지를 써주신 사건과 제가 심양에 가서 파트너를 발굴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심양에 가서 3박 4일 동안 찜질방까지 가면서 사업 설명을 했던 일이랑 중국 상해에 가서는 살롱을 열어서 그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춤도 추고 속 얘기도 했던 일들 그리고 하루의 목표를 정해놓고 끝까지 뛰고 야식을 먹었던 일이랑 제가 이번에 직급 도전을 한다고 했더니 돌변했던 사장님 모습들을 지켜보는 것 모두가 저한테는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도전을 통해서 가장 힘을 얻은 것은 제가 도전한 직급에 맞게 팀워크라는 건데요. 각자 스폰서님과 파트너 사장님 모두가 너무나 그 중요한 위치가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어서 제가 글로만 배웠던 애터미가 팀워크 사업이라는 거를 제대로 몸소 실천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직급은 끝났고요. 2024년도에는 이 기운을 그대로 받아서 철저하고 처절하게 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멋지게 팀장 도전에 성공하신 우리 이민아 팀장님이 올해 새해에 또 새로운 목표와 또 중국 시장을 위해서 더 열심히 본인이 원하는 열매 성취하시라고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뉴 샤론 로즈 마스터 한기호 국장님의 스피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 타웨이 샤론 로즈 마스터 한기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도 4월 달에 애터미를 만났고요. 우리 서울 타웨이 이준석 로얄 마스터님,
그리고 김명희 스타마스터님이 제 바로 상위 스폰서님이십니다.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이제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평생교육 쪽에서 이제 미래교육학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한 30여 년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뭔가 좀더그 보람 있고 좀그 액티브한 이런 의미 있는 일이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김명희 본부장님으로부터 애터미를 소개받고 정말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바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 12월 말에 이제 만 8개월 만에 이제 그 샤론 노즈 마스터 달성을 했는데요. 시대가 바뀌면은 성공의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 아시다시피 이 네트워크 경제가 그 권력을 재편하고 있는 이런 시대이고 플랫폼 경제가 이제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깨뜨리고 세상을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저자인 다보스프럼 회장 그 크라우스 슈바 이분의 말처럼 세상은 쓰나미처럼 변화가 몰아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선택적인 그런 자기 편향성에 자기 확증 편향성에 빠져서 볼 것을 못 보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많은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시대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에 최적화된 우리 이 애터미 비즈니스는요, 그 진가를 아는 사람만 압니다. 여기 나와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도 그 진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애터미는 블루오션입니다. 그 세계적인 문호인 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포도즙이 형편없이 부풀어도 결국에는 포도주가 된다. 이 올바른 방향성과 정체성을 가진 이 애터미 비즈니스, 또 그리고 이제 그것을 꼭 이루고 있다고 하는 열정만 있다면은 뭐 우리는 그 포도즙이 부풀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터미의 24년은 저는 굉장히 가슴이 뜁니다. 2024년에는 확실한 그런 애터미의 그 성공 철학인 재심 압력과 자장 격지 이것을 통해서 24년 말에는 스타마스터를 꼭 달성하려고 계획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정말 2024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애터미라고 하는 이 블루오션에서 정말 함께 재미있게 진주를 캐는 작업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우, 교육대학원 교수님이셨네요. 네, 시대가 바뀌면 성공의 방식도 바뀐다라는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8개월 만에 놀랍게 국장님 성취하셨는데 또 올해 연말까지 스타마스터 원하시는 목표 가시라고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2월 2차에 모두 열심히 뛰어주신 우리 사업자분들 수고하셨고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 회차에도 많은 유스피치자들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인도네시아에 계신 우리 노정구 단장님의 리더 스피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와주세요. Hello, everyone. 아빠 까발. 거쿤카. 샌베차노. 예, 반갑습니다. 어제 밤에 자카르타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여러분을 뵙고 있습니다. 2024년 갑진년 용의해가 문을 열었습니다. 용의 태양이 용의 태양이란 여유주를 물고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바뀐 우리 탑 글로벌 탑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이제 저희 이 시스템도 점점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니까요. 이 시스템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센터에서 이렇게 한 번에 같이 듣고 계신 분들이 많네요. 분당 탑센터, 싱갈 탑센터, 또 경인 글로벌 탑센터, 그다음에 일산 마두 탑센터, 송파 탑센터, 그리고 온주 혁신 탑센터, 그다음에 동대문 탑센터에서도 이렇게, 이거 동대문 탑센터 사연들 손 흔들어 주시네요. 그 다음에 저 멀리 포항 탑센터가 아주 예쁘게 인테리어 잘 되어 있죠. 탑센터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같이 센터에서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자카르타에 와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해외 이렇게 나올 때마다 몽골 가면 또 태국 가고 인도네시아도 오고 해외 나갈 때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몸이 10개 했으면 너무 좋겠다. 몸이 10개 했으면 좋겠다. 그 나라마다 가서 한 1년씩, 인도네시아 1년 있고, 태국에서 1년 있고, 또 몽골에서 1년 있고, 이렇게 있었으면은 그 나라를 내가 확다 휘어 잡고 싶은,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우리 파트너 사님들에게, 왜냐하면 현지에 가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성공하자 하는 그런 열망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 스케줄은 저녁 10시까지 꽉 잡혀 있네요. 저 온다니까 스케줄을 촘촘히 잡아놨어요.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그러고 그렇습니다. 여튼 애터미는 이제 전 세계에서 애터미의 진가를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본물처럼 애터미로 밀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방금 스피치에서 들으셨듯이 우리 이제 한기호 박사님은 이미 오랫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분이시죠. 지난주에 우리 한기호 박사님이 파트너를 모시고 왔는데 다이 이력이 다 박사님들이셔. 이 박사님들 앞에 놓고 제가 하여튼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어떤 표정이시냐면요. 굉장히 겸손하시고 애터미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시려고 하고 또 한기호 교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애터미에 이렇게 많이 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보면은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은 반팽이 밑에도 수많은 분들이 나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 애터미로 밀려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지금 반증한 사례고, 또 이거는 서막에 불과하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곳 자카르타에서 또 저하고 이렇게 미팅이 잡혀 있는 분들 중에서도 호텔 사장님,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이제 팜유가 유명하죠. 팜유에서 인도네시아 두 번째로 큰 농장을 갖고 계시는 거물급이 저를 만나시겠다고 매단에서 자카르타 오는 데는 비행기 타고 와야 되거든요. 매단에서 저를 만나겠다고 이렇게 오신답니다.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도 그냥 뭐니까 미국의 유명한 네트워크 회사에 쉽게 해서 1번 탑 리더가 저를 만나겠다고 이렇게 예약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대단한 분들이 지금 현재 애터미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즉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 그 좁은 시장에서 또 아니면 각 나라에서 좁은 시장에서 뭐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의 크기를 잘 모를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향이라든가 또 확신 이런 게 작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 거절들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뭐랄까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느 틀에만 놓고 행동을 하고, 내가 어느 틀에만 놓고 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애터미의 가치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말 이런 말 있잖아요. 세상은 놓고 할 일이 많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애터미그는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시간 속에서 애터미의 가치를 알아보는 대단한 리더들이 많이 몰려올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러면은 나는 해외에 아는 분이 한 분도 없는데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저 또한 마찬가지죠. 한국에만 아시는 분이 있었고 해외에는 아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크게 이렇게 그냥 알고 지낸 사이 정말 몇명 있었지 큰 거물급도는 없었는데, 제가 애터미의 가치를 보고 애터미 확신을 했던 거는, 앞으로 지금 현재 제가 제 라인이 전 세계에 나가 있고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애터미를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했었고, 앞으로 유명한 사람들, 거물급들이 또 많은 분들이 애터미로 몰려올 것이다. 그러면서 애터미의 가치는 더욱 빛이 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도 애터미에서 큰 조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죠.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몇몇 사람들만, 주변에 몇몇 사람들만 보고 시작을 했지만은, 이렇게 될 거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애터미를 물불 안 가리고 진행을 했죠. 여기 처음 시작하신 여러분들, 지금 눈에 안 보이시죠?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제 눈에는요, 이미 애터미 시작할 때, 전 세계인들이 제 산하로, 애터미로 몰려오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였어요. 제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상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나오고 계시는데, 그죠? 제가 됐고 여러분의 애터미의 성공자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강 것을 입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땠어요? 해외가 오픈하지 않을 때, 한국만 했을 때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앞으로 해외 나간다라고만 했을 때 그걸 믿고 진행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해외에서 전 세계에서 애터미가 펼쳐지고 있는 걸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타이밍이 늦었냐? 아니죠. 아니, 애터미의 가치로 보면은 어때요? 한국도 이제 시작이 불가하단 말이에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애터미라고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애터미의 브랜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애터미의 속 내용, 애터미의 비전, 애터미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려나가시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한국에서 여러분의 인맥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조직이, 여러분의 조직이 나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올해는 새로운 각오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늘 제가 강조합니다. 지금 회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백만 갑. 일단은 백만 갑을 하셔야 되는데, 백만 갑도 대부분 우리는 백만 갑을 하라고 한다면은 콜드 컨택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콜드 컨택만 생각하신 분 많은데, 온 컨택을 먼저 시작하시는 겁니다. 온 컨택을 먼저 시작하고, 즉, 온 컨택이라는 것은 나의 인맥, 나의 가족과 친구들의 인맥을 먼저 애터미를 알리는 거죠. 그리고 알리러 가는 길에, 들어오는 길에, 그죠? 여러분의 주변에 가까이 있는, 어때요? 사무실, 또, 사업장, 이런 데 찾아가는 겁니다. 뭐, 부동산 가게, 미용실 가게, 옷 가게 등등 오며 가는 길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온 컨택을 먼저 우선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먼저 애터미의 제품을
쓰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설정을 명확히 하시는 겁니다. 하루에 내가 몇 명을 만나서 몇 명의 애터미를 전달하고 거기에서 애터미 제품 전달을 하루에 얼마를 할 것인지 목표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100만 갑을 하시고 또한번 만나서 어때요? 더 이상 팽개쳐 놓지 말고 한번 만나고 그분에게 또 가서 이야기하고 또 가서 전화도 하고 또 가서 만나기도 하고 이 100만 간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올 연말에는 글쎄요. 이제 아직 리더스 클럽 안 가신 분들은 다 리더스 클럽이 될 것이고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어때요? 최소한 오토 세일즈 마스터 피는 타게 될 것이고 그죠? 오토 세일즈 마스터 핀을 찬 순간 1년 안에 다 리더스 클럽이 되는 이런 무서운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만 강과 100만 갑을 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거기에서 애터미 사업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애터미 사업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애터미 100만 갑을 하는데 100만 간을 하는데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애터미 사업에 관심이 가는 사람이 안 나온다는 것은 내가 애터미 사업의 활동을 안 하는 거죠. 애터미 사업의 활동은 뭐예요? 누차에 강조합니다. 뭐예요? 100만 갑. 100만 반. 회장님이 100번 이야기한 것은 한번 이야기한 거라 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100만 갑을 할때 계속 100만 간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사업에 관심이 가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순서가 센터 초대. 센터 초대, 스폰서 미팅, 그 다음에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그리고 ABI 과정 거치고, 더 세일즈 마스터 캠프 거치고, 그분이 사업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런 가정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탁 외워놓으셔야 돼요. 프로그램화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때요? 여러분과 나와 스폰서와 우리 파트너, 그 초기 사업자에게 모든 심혈을 다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하시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이제. 이런 센터 시스템에서 본사 시스템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함께 같이 참여했던 것,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서 그분이 안정적인 성장을 하면은 여러분은 어떨까요? 조직이 크게 성장해서 여러분이 소득이 성공자의 자리에 반열에 올라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딱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애터미는 내가 하기만 하면은 어때요? 수많은 파트너들이 정말 세계 각처에서 벌떼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고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초기 사업자니까 내가 100을 해야 됩니다. 100. 모든 100%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소득은 100개 안 나옵니다. 10개 안 나옵니다. 나 혼자 할 때는 그럽니다.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이제 100을 했는데 어때요? 100의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100을 했는데 200 효과가 나옵니다. 100을 했는데 300 효과, 1000의 효과가 나옵니다. 저는 어때요? 100을 하는데 만의 효과, 10만의 효과, 억의 효과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저는 100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100 했으니까 90하고 50 하는 게 아닙니다. 10으로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100을 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합니다. 근데 100을 하는데 효과는 억의 효과 이상이 나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 승수의 효과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힘들지만 누구나 그 과정 다 거친다.
누구나 그런 과정은 다 거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지금의 임페리얼 가신 분들이 다 어려운 환경에서 사업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아시죠? 애터미도 제품 아이템 2개, 해모임은 30포. 아이템 2개, 해모임 30포. 그리고 그때는 어때요? 회사도 가난하고, 사무실도 없고, 홈페이지도 없고, 카다로도 없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애터미의 애자도 모르고, 애터미를 이야기하면 다 똑같은 다단계라고 생각하고, 자성료라고 생각했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이겨냈을까? 어떻게 해냈을까? 이 생각을 제가 가끔 하거든요. 물론 저는 그때 당시에 아이템 9개짜리였어요. 9개였을 때 저는 시작했어요. 9개였을 때. 아, 6개. 6개일 때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그나마 회사 임대지만 사무실에도 있었어요. 제가 했을 때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스폰서님은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야,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의 지금 현재 임페리얼님들이 어떻게 초창기 분들이 어떻게 했었을까? 요즘에 애터미의 사자성어가 철저하게, 처절하게, 정말 그분들은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철저하게 했냐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폰을 볼 수가 없으니까. 우선, 애터미의 마케팅팀의 첫 직급은, 사업을 가장 잘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방판을 합니다. 방판. 방판을 어떻게 하죠? 고객 만나서 애터미 싸고 좋은 제품을 쓸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달을 하는 일이잖아요. 판매 마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다 가난했기 때문에 신용카드도 없어요. 그죠? 돈도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얼마나 처절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철저하게 어떻게 했냐면은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세일즈 마스터 수당을 받아야 된다. 세일즈 마스터 수당이 200만 원. 200만 원이잖아. 그 200만 원이 이분들에게 너무너무 간절했던 겁니다. 근데 이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품 전달하고 원금 회수. 제품 전달하고 원금 회수. 제품 전달하고 원금 회수. 지금처럼 기본 재고를 갖출 수 있는 신용카드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분은 어떤 모 리더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애 세뱃돈 있잖아요. 애가 받아놓은 세뱃돈, 명절 때 받아놓은 세뱃돈, 자식 세뱃돈을 가지고, 그죠? 우리 화장품과 해모임을 샀대요. 그게 얼마였냐면요. 한 20만 원 정도. 그리고 세탁기 고칠 돈. 그거를 세탁기 안 고칠 돈으로 우선 그 돈으로 무엇을 했냐면은 돈이 없으니까 제품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친구들 또 이웃집 식당 아줌마 이웃집 부동산 가게 아저씨 여기 가서 제품을 팔고 제품을 전달하고 원금을 회수하고 원금 회수한 건 나중에 주겠다는 사람은 못 팔았어요. 그분에게 제품을 제한다는데 원금 회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다음에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나중에 주겠다는 사람한테는 제품을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절하게 돈이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 사서 원금 회수하고 거기에 제품의 씨앗이 뿌려진 거죠. 또 그분에게 또 사서 전달하고 원금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름에 어떻게 했는지 500만 포인트를 해냅니다. 250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500만 포인트를 해냅니다. 보름에. 처음에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했겠죠? 이게 목표를 철저하게 세우고 반드시 몇 명에게 하루에 전달해서 원금을 해소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돼요? 처음에는 100% 했지만은 제품을 전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 소개가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두 번째 달에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아이템이 늘어가고,
기존에 쓰는 사람한테 재구매가 들어오고, 또 새롭게 소개받은 사람 통해서 또 소개를 받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또 판매사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왜? 이 200만 원 돈이 너무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돼요? 그게 시스템 소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노동소득, 이 세일즈마스터 직급 수당을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분들에게 똑같아. 그분들도 똑같이 신용불량자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분들도 똑같이 내가 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복제시키는 거예요. 이걸 행동하는 겁니다. 첫 직급은 우리는 세일즈마스터, 판매사, 즉 팔아서 제품 전달해서 내가 어때요? PB를 만들어내서 원금 회수해서 카드 긋고 재고 쌓아놓으려고 한게 아니고 재고 쌓아놓을 시간이 없어요. 에요? 또 PB를 만들어야 되니까 가서 원금 회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처절한 시간에 해모임 30분 때 아이템 두개 했대. 그 어려운 애터미 환경에서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분들이 다 지금 임페리얼, 최소한 크라운클럽 이상이 됐던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 밑에서 어때요?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들 밑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해야 할 거는 초창기에 우리 리더님들끼리 했던 것을 머릿속에 염두를 두시고 제품 전달하고 원금 회수하고 제품 전달하고 원금 회수하고 제품 전달이 내 사업의 영역을 넓혀가는 겁니다. 내 사업의 영토가 넓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소개가 계속 이루어지는 이그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그쪽 방향으로 행동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은 여러분의 성공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 빨라질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24년도, 갑진년, 영해가 됐습니다. 영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죠. 승천합니다. 여러분들도 애터미 내에서, 그죠? 영이 하늘로 승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마음은 힘을 비축해야 되겠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 리더들의 입장을 생각하시고, 백만 각과 백만 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올한해 어때요? 리더스 클럽 이상, 오토 세일즈 마스터 이상, 또 노예 클럽 이렇게 입성하시는 그런 승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탑사나 우리 사업자분들께 힘찬 신년 메시지 전달해 주신 우리 노정구 단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롭게 그 슬기로운 센터 생활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우리 노 단장님께서 수지에서 5명으로 시작하셔서 지금 저 글로벌로 전 세계에 이런 많은 사업자들을 가지신 거를 보면 그 해답이 아닐까? 아까 말씀하신 100대 1이 1대 100이 될 때까지 하는 그러한 표본이 되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슬기로운 센터 생활은 모란 탑센터께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원데이 세미나가 오롯에서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은 서울 부업가 세미나가 양재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일요일 7일 날에는 연합 원데이로 탑센터에서 장혜란 총장님이 와이 애터미 성공의 길을 백성옥 총장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아, 이번 주에도 촘촘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는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올해 많은 분들이 몰려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원 플러스 원, 저번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원 플러스 원을 구호로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면 야 해주시고요.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세번 외치신 다음에 탑 화이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모두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다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수고해주신 스태프분들과 받으세요. 통역자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희 본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총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